2월 2일 거란의 10만 대군이 귀주벌판의 모습을 드러냈다. 최후의 전투. 어느 한편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었다. 승부가 나지 않는 치열한 접전. 그러나 모든 것은 상원수 강감찬의 기획대로 가고 있었다. 깃발이 북쪽 고란군을 향해 나붓겼다. 남풍을 타고 강한 비도 적진으로 퍼붓다.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란군. 틈을 놓치지 않는 고려군의 맹렬한 기세. 화살은 바람을 타고 비에 섞여 거란군에게 퍼붓었다. 거란군을 추격해온 김종현 부대가 도착한 것도 이때였다. 고려군의 협공이 시작되자 거란군은 달아나기 바빴고 고려군의 한맺힌 복수가 시작됐다. 패배를 모르던 무적의 기마군단은 귀주벌판에서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역사는 거란군 10만이 쳐들어왔지만 살아 돌아간 자는 겨우 수천에 불과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귀주대첩은 이 26년에 걸친 이 장기간의 고려 거란 전쟁을 마무리하는 했던 전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거란이 다시는 고려를 넘나보지 못할 상태가 됐고 여진이 성장해서 여진이 금나라를 세우면서 다시 중국으로 진출해서 거란을 멸망시켜야 됩니다. 결국 거란이 고려전쟁에서 실패했던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거란이 멸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주대첩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역사의 줄기를 바꿔버린 엄청난 사건이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낙성대는 바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다. 이곳에선 매년 10월 강감찬 장군의 위업을 기리는 인헌제가 열린다. 위기에 처한 고려를 구해낸 명장 강감찬은 귀주대첩으로 거란의 침략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았다.